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겠어요? 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이 그럽시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이걸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성령을 그냥 받아야 된다고도 하는데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를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크게 하십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성령으로 세례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받아야 된다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하고 그 에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성령 받으면 가서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초대 에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충만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흩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안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막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에루살렘의 사마리아는 가깝잖아요. 이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다 거기 있는 사람 불러놓아놓고 기도시키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또 여기 지금 보면은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인데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신자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원어에는 원래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은 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거기 있는 12명의 사람들이 다뭘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여러분 능력이 없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령이 그 안에 여러분 어떻게 불과 열이 있죠. 뜨거움이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뜨겁지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확고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자꾸 내 마음 속에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잘 나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때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자꾸 막 천국 지옥 설교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 이런 설교하면은 내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괜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을 확신히 받고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흔들려요. 누가 뭐라 해도 신천지나 뭐 이단들이만 당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날짜 알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받은 구원을 흔들 수 없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잖아요.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하고 뭐 했냐면 도장을 여러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쉽게 흔들리질 않아. 여러분 모두 꼭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을 안 받고는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다고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아서. 우리 다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주의 증인 되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지상 명령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다고? 주님이 그 지상 명령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주의 증인 되라고.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전도를 제일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서 못해요. 저 사람한테 어떤 걸 전도를 하지 이런 게.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놀라운 확신과 자신감, 담대함이 생깁니다. 진짜 핍박이 와도 두렵질 않아요. 사람이 두렵질 않아. 왜?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죠? 목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낮에 설교한 뭐냐면 행복한 삶의 비결이었어요. 근데 행복하려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행복하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아 처음에 행복하지 나중에 또 행복 안 할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행복하려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한 교회 생활이 돼야 행복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가정 생활이 잘 돼야 행복한 가정이 돼야 행복한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디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한 그런 내가 행복한 인생, 그런 삶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이 어때요? 행복하기 위해서 전에 다섯 번이나 그 어떤 이 남자 저 남자 바꿔서 결혼하고 이혼했잖아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는 이혼, 아니 결혼식도 안 하고 이제 동거 생활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자꾸 막 이 남자 저 남자 그 만나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근데 행복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돈 많은 남자 만나서도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남자를 만났어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목마름이 있는 걸 하시고 말했어요. 여자야,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그걸 먹어야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나와요. 샘물.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은 생수의 강에 대해서 나온다고.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이게 샘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야 목마르지 않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항상 뭔가 조금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아, 예수 믿고 구원받, 그냥 구원받지도 못하고 교회 1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구름 위를 걷는 건 날아갈 듯 같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내 영혼 안에 갈급함과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 그거 하면 좀 뭐 만족감이 생긴 줄 알고. 아무도 모르게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어떤 행복한 가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의 비결 뭐 이런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유명한 그런 교회 역사의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주의 증인 되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제가 있는 그곳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다 이 사람이 감리교회 요한 에슬레든 이 사람이 장로교회 이 조지 필드든 이 사람이 DL 무디든 아니면 아, 이 뭡니까 빌그레암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침례교인이든 장로교이든 감리교이든 성결교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구나. 아하, 나도 목마르지 않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주의 증인 되고 주님 위에 살려면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 성령에 대해서 책을 읽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어때? 그러다가 저도 이제 성령 받으니까 어때? 이 배 안에서 진짜 배 안에서 여기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그걸 제가 경험을. 나는 이거 비유로만 생각해. 진짜로 넘치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 성령이 임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와도 시험이와도 두렵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보다도 왜 성령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령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보혜사라 있잖아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보다 기도할 때보다 우리가 뭘 하든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성령님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여러분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면은 힘들질 않아요. 그런데 저도 제 열심으로 목회를 해보려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의지가 강해요.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행복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지만 목회는 행복하지 못하더라고.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목회가 쉬워지고 행복해져. 여러분 어때야 돼? 우리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냐? 오직 나의 신호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의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전에 말씀드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그분이 대언자요 위로자요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상담자요 그리고 우리를 돕는 그런 분이시라. 근데 이분이 없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야, 그래도 진짜 성령 받았어요? 솔직히 대답해요. 내가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아멘하고 좋았어요. 근데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아, 이거 받았다가 또 안 받았다고 하자니 그러냐. 그래서 지금 무조건 믿자야 본전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다 하면 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는 스스로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 한다 이거예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큰 소리 치지만큼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대. 예, 방언하니까 또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저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방언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거의 99%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가 방언을 해. 그렇지만 방언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누가 있는데 우리 성민 방언하는가요? 에? 아 크게 이 남자가 왜 그래? 이성민 아멘 해야죠. 예, 방언합니까? 이리 와 보세요. 달려와 봐요 얼른. 예, 네 어디 방언 한번 해봐요.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는지 몰라? 아니 방언을 언제 받는지 몰라? 언제 그래도 대충 그러니까 뭐 기도회 하니까 언제 학생회 그러니까 몇 년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대학교 성민 1학년이에요? 1학년.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언제 받은 것 같아요? 응. 고등학교 때?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요. 네, 한번 성인형 이라고 보세요. 네.
이래요. 네. 인형이 어디 방언 한번 해봐요. 아, 그래도 방언이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셀레레레레레 셀레레레레 이렇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셀레레레 셀레 막 저기 뭐야 우리 자매가 근데 방언데 와칸타 히디디 콱콱 막 이렇게 나와버렸으면 아이 너무 뭐랄까 그래 셀레레레레 셀레레레 좀 애교스럽게 그래도 방언 하잖아요. 네. 그 다시 한번 해봐요. 네. 무슨 내용이니까 통역을 한번 해봐야지. Why is the Iroquois?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다고.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막 안에서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인영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간호학과 다니는데, 어디, 포천? 포천이 집인데, 목포대학을 왔어, 여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꿈의 교회를 만나서 저기인데, 지금 마음 안에 어때 성령께서 이런 꿈의 교회를 만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나서 진짜 감사하다고 그게 딱 기도가 나와. 그래 들어가요. 우리 성민이는 뭐라고 기도가 나왔을까? 방언 한번 해봐요 거기서. 아 방언을 또 우리 성민 아빠 옛날에 하던 거하고 좀 비슷하나? 아, 우리 이재훈 목사님 여기 아들인데 우르르르 막 틀분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비 올라가면 애들이 틀분다고 한 것처럼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우르르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봐도 아니 목사가 이게 방언이 좀 그러잖아요. 저도 랄랄랄랄 해가지고 아 이게 방언이 왜 이래 진짜 그러면서 했는데 저기는 저보다 단수 한두단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르르르 뭐 이렇게 하니까 이야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지금은 이제 방언이 바뀌었더라고 근데 우리 지금 성민이 뭔가 혀가 위로 붙어가지고 르르르 막 이렇게 지금 아빠 좀 그것도 DNA가 그리 갔나 어째나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때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막 이러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자 아니 목사님 나 방언하잖아요. 근데 방언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 방언 못한 사람은 안수해가지고 딱 이렇게 방언 받게 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은사의 기름 부음만 임해가지고 방언의 은사만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 방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보니까 분명히 방언을 하긴 한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충만한 이런 모습이 안 보여. 그럼 나는 이게 방언을 하는데 성령을 받은 거야. 이게 안 받은 거야.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좀될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아,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방언하니까 아멘 그랬는데 어때? 아니, 이제 목사님이 또 방언 받았어도 성령 못 받았다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때? 방언을 받았어도 이 뭐냐면 그것이 그냥 은사의 기름 부음만 임해가지고 그게 방언이 되는 경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되는 그런 경우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가지고 성령 받았다 할수 없어요.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다 틀리죠.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럴 때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막 불덩어리가 막 돌았다 이렇게 좀 강력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있죠. 그 우리 교단의 그 정경 총회장님 보면 그분 어때? 성령의 불덩어리가 자기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어때? 이 배가 다 시커멓게 불로 그을려 지져버린 것처럼 있잖아요. 이 배가 다 시커매 본 거예요. 이 가슴이.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진짜로 이 가슴이 막 시커멓게 된 거야. 얼마나 뜨거워. 그래도 불이 떨어지니까 뜨거워서 구름에서 견딜 수 없는 막 불덩어리가 그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분은 어때요? 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버렸으니까 뭐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성령 받은 거 부인할 수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 성령이 임할 때 어때면 고압 전류가 흐른 것처럼 또 임한 사람이 있어요. 19세기에 찰스 핀이라고는 유명한 그런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굉장히 회의주의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마음을 열고 숲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동시적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고압전류가 막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리고 와서 사무실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그 거기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때 성령이 너무 뜨겁게 임하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거기서 막 느껴져요. 근데 이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세례를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버려요. 이 사람들이 뭐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는 다 가서 어때? 사라져서 회개하러 가버린 거야. 회개하러. 그러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버려. 뭐 기도합시다 하면은 가뭐 나중에 보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회개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강력해.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막 고압 볼트가 고압 전류가 몇만 볼트 흐른 그런 경험은 안 해봤지만 제가 그런 기도는 기도하면서 그런 건 많이 겪었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기도를 저를 위해서 많이 했어요. 미국의 오랄 로버츠라는 그런 오랄 로버츠 대학의 그 설립자인 유명한 치유사학자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받은 분. 뭐 기적을 기대하라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책을 읽고 우리 집사람도 읽고 나더니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 당신에게도 이런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면은 아 막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역사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면은 이 손끝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전류가 흐른 것처럼 이게 점점 일이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온몸이 불덩어리 되고 나중에 막 굉장히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 나는 성령 받았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그때 이제 정말로 이제 완전히 그런 이런 것과는 다른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됐죠. 근데 성령 체험이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막 불덩어리가 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막 또 시원하게 막 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임해요. 근데 강력하게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그냥 성령 세례는 흐지부지한 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냥 강력해요. 그래서 성령이 대체적으로 임하면 돼. 심한 통곡과 눈물이 터지게 되고 회개가 터져. 어떨 때는 이 성령이 저도 그때 성령이 임할 때 그러더라고. 양을산에 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 올라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한시나 그때 됐는데 2시 됐는 건데 갑자기 그날은 막 생각나면 죄가 생각나면서 올라가기만 하면 맨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죄가 생각나면서 막 죄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우리말 하겠죠. 근데 이제 방언으로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하늘이 딱 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회개가 터지고 통곡과 눈물이 터지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회개를 몇 시간씩 해막 사람을 의식을 안 하고 가슴을 쥐어뜯거나 때리면서 이 못된 놈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막 굴러다니면서 막 그렇게 회개를 해. 그리고 우리 친구는 그러더래. 불덩어리 임해가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기도는 안 간다는데 억지로 끌려갔는데 불덩어리가 임해버린 성령의 불이.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닌다 보니까 어때? 나중에 보니까 다 기도원에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식구 있잖아요. 데리고 와. 자기 식구들만 있고 그 기도원에 아무도 없더래. 그 몇 시간 동안을 막 굴러다니면서 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 새 사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사사들이,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 기도원이라든가 사사들 다 보면 어떻게, 뭐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소 몰고 다니고 이랬잖아요. 기도원도 여러분 다 형편없는 사람이죠. 근데 성령 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되죠. 성령 임하니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성령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임하면은 우리에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네, 방언을 받았다 해서 전부 성령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99% 거의 어떻게 돼요? 성령 받으면 뭘 한다? 방언을 해요. 방언을. 그래서 이 방언을 받은 사람은 거의 성령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다 성령을 또 받은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이 은사가 나타나.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죠.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방언인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안 해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 빌리그레암이나 디엘 무디나 이런, 빌리그레암 지금은 여러분 변질됐어요. 예?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빌리그레암이 변질됐어요. 그래 배교자가 되면 안 돼. 절대 여러분 이제 빌리그레암 그런 사람 책을 보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 어떤 방언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치유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뭐 기적의 은사, 찬양의 은사. 그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이 찬양을 못한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찬양 은사를 줬을 때는 어때요?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 아닌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놀라운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놀라운 은사가 나타난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 임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말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가 임하고? 권능을 받고. 아멘.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음성이 들리고요. 환상이 열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때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 이렇게 하나님 대화할 때 이게 성령이 임했다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성령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책들이 안 나왔어요. 이게 막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든가 막 이런 그 성령에 대한 책들이. 그런데 케네스 핵이라는 그 목사님 책을 보니까 나는 환상을 믿는다 그런 책이 있는데 성령 임하면 그런 역사 일어나구나 했었는데, 아니 환상이 아니라 그냥 열려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어버리니까 저 이제 충격을 저도 그때 이게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후로 환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때 성령이 임한 줄을 몰랐는데 그날 그렇게 하고 나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 주님, 제가 뭐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와. 사랑하는 종아,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음성이 딱 들려오더라고. 이게 나는 뭐 성령 임했다 이걸 잘 몰랐어요, 이제 그때.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제 목양실 안에 있는 기도실에서 주님, 오늘 토요일인데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고 이제 내일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딱 여기서 이 안에서 그래 가슴에서 사랑 종아 오늘은 기도원 가지 말아라 딱 이렇게 음성이 여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이거 상상을 못한 일인데 여기서 딱 내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 뭘 하지요? 그랬더니 너희 교회에 시험 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기도원에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을 신방을 가라 그래. 딱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 귀로 이제 귀로도 듣고 여기서도 듣고 뭐 이걸 수도 없이 지금도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요? 기도만 해요. 몇 시간 또 기도하면 오늘 금요철에 왜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러면 어때? 아이 다른 분들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효재 목사 그 직통 계시하고 있다. 그게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 그래.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안 들었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게 돼 있지만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기도해보고 마음의 감동이 왔다 이게 하면 쓰겠다 하는 그런 감동 오면 사인해버리고 아니면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는데 성령의 음성으로 예를 들어 살아나더라 너 그 사람 너한테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속이 시커먼 사람이다 너 그 사람하고 하면 큰 어려움 당한다 이러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 그 사람이 진짜 시커먼 사람이야.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만 아시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뭘 하든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임하면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열리고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막 환상이 열리고 막 초자연적이냐 하나님 여기서 저리 들어 옮겨버리기도 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막 가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어떤 사역자를 여기서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저기로 순식간에 옮겨버려. 그래서 나는 구약에 이렇게 에스겔이나 이런 게 있었지. 저도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옮겨버리더라. 그분들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성령이 마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아멘. 그럼 그 다음부터 목마르질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하고 나면 다음에 뭔 설교하지? 걱정이 돼. 아, 또 설교하고 나면 또 다음에 주일날 특별히 뭔 설교하지? 또 염려가 돼. 왜? 그냥 적당히 하려면 괜찮은데 이걸 막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음에 무슨 설교하지? 걱정이 돼. 근데 여러분들 성령 임하면은 이 목회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목회를 한 곳에서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쭉 오랫동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본 사람 또 보고 설교한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 지난번에 목사님 그 본문 가지고 했던 설교 또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은혜 끼치는 것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불같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막 헌신에 대한 그런 엄청난 열정이 우리 안에 막 뜨겁게 또 생겨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정이 막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런 증거가 있다 했잖아요. 막 헌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 주님 사랑, 영혼 구원의 막 불같은 열정, 그리고 조금 전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능력이 있어. 은사가 나타나, 그리고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막 때로는 전류가 흐르는 것도 불같은 그런 막 강력한 체험을 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 다다다다다 하면서 오이른 칼라레데리리리리 이렇게 하면서 나 방언하면서 성령 나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그게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이게 진짜로 성령. 그래서 확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성령을 여러분 받대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 뜨겁게 충만하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흐지부지하게 여러분 성령 받아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능력이 없고 목마르고 갈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확실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확실하게 충만하게 뜨겁게 받으십시다. 아멘. 네, 성령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너희가 믿은 후에 믿을 때라고 지금 나왔는데 성령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 성령이 너 들어보지도 못했다 했죠. 그럼 바울이 가기 전에 누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뭘 몰라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어때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보면 뭐예요? 목회자가 우리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한다 이런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 중심 어디는 그런 우리는 말씀 중심 아니고 뭔 중심입니까? 꿈의 교회도 말씀 중심이요. 그런데 보통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교회들이 기도 많이 안 하고 성령을 강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성령님도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하는데 이 성경을 깨달으려면 누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지요. 아멘? 저는요 저도 말씀을 굉장히 이 제가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제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뿌리를 막 캔다고 있잖아요. 뭐를 그런 스타일 제가 파고드는. 근데 그렇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하고 공부했지만은 성령님 임하고 나서 딱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라 할 때 딱 들려주신 거 보면요. 탐복을 하는 거야. 정말 성령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아, 어떻게 여기서 이런 말씀이 다 나오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제가 주석을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설교집을 많이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본문이어도 돼. 이번에는 이런 말씀, 다음에는 또 다른 말씀,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말씀. 그 말씀을 본문, 탕자의 비유 같은 거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근데 이번에 설교할 때는 이런 말씀, 저번에 할 때는 또 다른 말씀, 똑같은 본문에서 그 말씀 주시는 거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한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목회자가 성령 자기가 체험을 안 했으면. 그래 내가 성령 체험 안 했으니까 그냥 신학교 가서 가르침 받고 그 과정 거쳐서 안수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성령 체험하지 못한 아볼로 같은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런 강조 안 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얼마나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했냐. 제자 훈련 강력하게 시켰네요. 근데 제자 훈련 그렇게 강력하게 시켰었는데 성령 임하고 나서 어때? 주님이 딱 그런 거예요. 야, 너 제자 훈련 중단시켜. 딱 그런 거예요. 제자 훈련.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냐. 목회 패러다임을 딱 바꾼 거예요. 말씀 중심의 그런 강력한 이렇게 해서 기도 목회, 성령 목회로 이 목회 패러다임을 딱 바꾼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뭘 하려면 어때요? 항상 강조가 뭐예요? 설교할 때마다 뭐 안 들어간 적이 없네. 기도 안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기도 안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아, 무슨 이렇게 설교마다 기도를 안 하지. 근데 바로 기도가 생명이라는 거.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 그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힘을 썼지만 이렇게 기도가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낀 거. 그리고 성령. 여러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믿는 자 너희가 성령을 받느냐 하니까 뭐 성령 있는 거 들어본. 그래서 쭉 다시 설명하고 요한의 세례부터 성령 세례까지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다 그들이 막 사모한 거예요. 얼마나 성령 받게. 그걸 안수하니까 12명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흐지부지하게 받아가지고 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확실하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성령만, 아, 내가 진짜 받았을까, 많았을까? 예전에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면 아멘 소리가 컸다가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소리가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좀 아멘 소리 커졌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돼. 진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따지면은, 여러분 그러냐, 솔직하게 그런 고민 많이 하죠. 제가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아, 나 진짜 성령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방언을 한데 이게 나 지금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성령을 뜨겁게 안 받아서 그래. 받았어도 여러분 약하게 받았거나 아주 뭐 뜨겁게 충만하게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뭐 방언 어디 세미나인 걸 유튜브에 하나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파크, 뭐 세파크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세파크가 뭐냐? 방언할 때 세게 빠르게 크게, 그래서 그게 세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세게 빠르게 크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랄랄랄 이렇게 와라라라라 막 그분이 그 목사님 막 그거 하시더라고요. 막 랄랄랄 막, 왜냐하면 세게 빠르게 크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랄랄랄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막 세게 빠르게 크게 하라고. 그래서 랄랄랄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아, 근데 자기도 보니까 힘들어. 예. 네, 자기도 보니까 힘들어. 근데 한번 오늘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세게, 빠르게, 크게. 그분은 그렇게 하면 빨리 성령 받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 세파크라고 그래서.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완전히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십시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받았다. 성령 구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데서 가르침 받은 사람. 그리고 또 그런 신학적인 책도 있고 그랬던 사람. 그러나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다 검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요한 웨슬레도 여러분 어때요?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여러분 다닌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도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가서 금욕하고 홀리클럽 만들었고 그러면서 교도소 가서 막 그 전도하고 이런 일은,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 신대륙일 때 거기 미국으로 배 타고 선교사로 갔어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사실은 간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제 알아가지고. 그래 가서 그 구원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 되겠어요?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 안에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는 막 두려워 죽겠어. 목사가 됐는데도 이게 배가 파손하면 자기는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찬송하는데 얼굴에 평화가 가득하고, 당신들은 두렵지 않냐고. 아, 주님이 계시는데 왜 두렵냐고.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 그래서 영국에 아주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고 해가지고 이 독일의 모라비아 지역에 진젠돌프 백작이라 해가지고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를 이뤘다. 근데 그 이제 그 교파가 이제 쭉 이렇게 사람들이 영국에도 가게 됐는데 영국에 그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계속 이제 그 성경 모임에 갔다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그 주석 서문을 읽는데 딱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사함을 얻었다. 그것이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6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벼락을 맞아가지고 60명이었대요. 다 기절한 것처럼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 바닥에 다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다 쓰러져. 그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어때?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 구원받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목사였어도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은 이 성령이 여러분 어때?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는 이런 걸 모르면 그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받는 건 무슨 또 성령을 구해?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입견,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아, 저런 건 성령 받은, 막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이 돼. 그런 것 때문에 성령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성령 받았다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제가 볼 때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하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저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마귀가 씌워가지고 그런 거다 하면서 그 부정적이 되네. 그리고 성령 임하면은 뭐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강권적으로 임하셔 역사하셔 혹시 나 선교사로 가라 그럴까? 아니면 뭐 재산을 바치라 갈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성령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또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성령을 사모하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는지를 모르니까, 예? 얼마나 이게 성령 받는 게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성령을 사모 안 한다. 이게 받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오늘 밤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오늘 밤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특히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있고 그러지만 모든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여러분한테 성령 받지 않고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우리 서준도사도 어디 지금 방송실에 있는가 모르지만 성령 받아야 내가 선교사 보내지 성령 안 받으면 선교사 어떻게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라겠지만은 성령을 안 받아가지고는 선교사 보낼 수가 없지. 자 성경을 보세요. 그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대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금시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금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수해가지고 또 금식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거. 아니, 성령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아니 금식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도대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응?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립에게 병고 가까이 가라 성령이 그랬는데 아, 어떻게 병고 가까이 가라겠지? 이해가 안 돼.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지붕 위에 그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게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 음식이 당겨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속되고 가져간 건 안 먹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니까 레위기에 금한 거 안 먹는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걸 네가 뭐 속대하니 먹으라. 난 그래도 못 먹습니다. 이제 세 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딱 누가 톡톡톡 두드려서 이제 누구시오? 그랬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성령이 뭐라고 했다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읽었죠. 근데 여기 있는 이호세 목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의심 없이 못 읽어. 아니 성령이 이거 했다니 성령이 어떻게 이거 가라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병고 가까이 가는 병고를 보는 순간 막 마음 안에 확 그런 충동이 생겼을까? 아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모세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래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 아니 왜 그때는 가능하고 왜 나는 지금은 안 되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쪽으로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가라 했는데 어떻게 가라 했지? 아브라함아 예수님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을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막 이랬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래.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대화하라고 거닐었다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까? 저는 성경이 그냥 안 읽어지더라고. 항상 이런. 예? 그래서 하나님, 좀 나에게도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랑한 종아, 너 기도원 가지 말고 오늘 신방 가라. 그렇게. 어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이게 베드로에게 이랬구나. 빌립에게 이랬구나. 딱 알더라. 그 다음에 귀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사랑한 종아, 뭐 어째라. 이렇게 하니까, 아, 하나님 그럼 내가 그런 거예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바로 음성이 들려. 대화한 것처럼. 야, 종아,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가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어디 주님 가고 싶어요. 그럼 가지 말아라 그래. 아 그래도 가고 싶어요. 가지 마. 그래도 가고 싶어요. 가봐야 너 별로 유익이 없을 건데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봐라 그래. 그러면 어때? 이게 뭐예요? 제가 그 지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예? 경험을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되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책 몇천 년 전에 이런 기록된 그것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성령이 임하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환상도 열리게 되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에녹과 내가 하나님이 300년 동안 믿음으로 동행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새벽마다 제가 그런 기도한다. 첫 번째 기도. 주님 내 마음의 보좌우리셔서 좌정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의 아픈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지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성령과 여러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했어도 깜빡 잊어버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생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금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그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내셨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 성령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은 삶이 실제적이 돼요. 신앙생활이 실제적이 돼. 그런데 이 성령을 모시고 이런 체험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생생한 그래 기적이 상식이 돼버립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기적이 상식이 돼.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읽을 때 어때요? 여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 읽으면서 아 이거 성령님 이게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요 제가 난해 구절 어떤 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너 그걸 괜히 알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알라고 하지만 괜히 네가 그거 다 난해 구절이라고 돼 있는 거 네가 알아가지고 뭐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괜히 오해나 사고 딴 소리 나니까. 그런 건 네가 알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 제가 보면 이번에 뭐 어떤 분이 내가 누가 얘기해서 제가 보니까 뭐 지금 에덴 동산이 그 지금 우리가 사는 1층 천 에덴 동산이 2층 천이고 저 천국이 3층 천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에덴의 그 아담의 후예들이 2층 천에 지금 아담의 후예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UFO를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여 UFO를 타고 여기로 온대요. 그 UFO가 뭐냐? 그 우리나라 한 교회 목사님이 그래. 그 UFO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여기를 오기 위해서 그게 이제 만든 비행체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층 천에서 1층 천 여기를 이제 그 UFO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 성도들 몇천 명 모인데 다 그 성도들 아멘 아멘 하고 있어. 이야 정말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성령님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내 영혼 안에 예수 믿어도 목마름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가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잖아요. 아멘. 성령이 임해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라 할 주의 증인도 되고 뭐가 할 수 있지. 성령 안 받아, 성령 세례 안 받아,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성령 세례 안 받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때요? 물론 예수는 다 믿어야 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 달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모하십시오. 저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 구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고 이거는 잘못됐다. 성령 충만함만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제가 배운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성경에 목마른 사슴이 시편에가 나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거지.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했다는 그 표현이 뭔지를 알겠다. 정말 목마른 거야. 나는 그런 경험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이복회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이 아무리 내가 기독교 고전을 많이 읽고 잠을 제가 안 자려고 있잖아요. 기독교 고전을 읽는데 등에다 이거 벽에다 딱 대놓고 있잖아요. 잠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책을 기독교 고전을 18시간씩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3년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독파하겠구나 하고 잠을 자야 되겠다고 누워서 자본 적이 없었으니까 항상 불 켜놓고 엎어져서 책보다 성경보다 자고 그랬는데 기독교 고전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영혼의 갈증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데 메마른 돼지가 담비를 기다리듯 그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망 그 심령으로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정말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걸 먼저 깨달아 느껴야 돼.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가 목회가 막 내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막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너무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막 목회하면 내가 하면은 몇천 명은 그건 암 식은 죽 먹기고 진짜 몇만 명은 그래도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생명을 바쳐서 목숨 걸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게 최선을 다해서 안 돼. 그래서 깨달은 것이 성령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안 되니까 더 성령님을 구하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면 성령 받기가 더 쉽습니다. 오늘 금요철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옆 사람 손잡고 오늘 금요철에 정말 잘 오셨어요. 좀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다 손잡고 한 번씩 하십시오. 이게 뭐, 예, 또 아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뭐 처음 본 사람처럼 멀뚱멀뚱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네, 오늘 정말 금요철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집회에 가면 성령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어때? 우리가 이 20세기 최대 그 치유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베니니 어때요? 네? 이 캐드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 성령 충만한 여종이 하는 집회에 그 자기가 나간 교회에 갑자기 따라갔다가 그 집회에. 따라갔다가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임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어떻게 성령이 계신 거 그렇고 굿모닝 성령님 그런 거야. 여러분 아시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 본 거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났고 여기 누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성령님 그랬다고. 그러니까 반응이 온 거예요. 반응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뭘까? 성령이 반응이 와. 그래가지고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보면은 그때는 막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신앙생활이 형편없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 그 따라갔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과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20세기 그런 유명한 치유사학자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성령, 그 캐드린 쿨만이라는 여종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집회에 참석해 아주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펜사콜라에서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 남부에 있는 그 펜사콜라의 브론스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성령이 맺을 때도 거기서 맞아요. 캐나다의 토론토에 에어포트 펠로십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뜨겁게 충만하게 임한 곳에 가면 성령을 빨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불타던 불들이 다 꺼졌어요. 이제는 꿈의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는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또 미국에서 카나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하면 단 몇 분 만에 전 세계로 타전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 꿈의 교회로 이제 성령 받으러 성령 체험하러 이제 와야지요. 제가 그런 기대감.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을 믿든지 말든지 어떠냐. 이 토론 아니 플로리다 그 펜사콜라에 있는 브라운스빌 교회 거기 인구가 있잖아요. 인구가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 그 도시가. 근데 그 몇만 명 되는 도시에 성령 임하니까 1년에 뭐냐면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간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몇만 명 모이는 그 도시에 100만 명이 해마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성령 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그 도시는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으로 다 살아본 거예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돼요. 먹고 자고 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도시가 완전히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목포 지금 관광객 와봐야 얼마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꿈의 교회가 성령에 불받아가지고 1년에 한 100만 명, 200만 명 와봐요. 목포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저기 플로리다에 일어난 펜사콜라의 그 부흥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갑자기 호텔에서 저녁 집회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샬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미국 지도를 갖다 펼치라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지도를 탁 초상화하니까 저 남부로 가라고. 그 남부 쭉 이렇게, 그 이렇게 쭉 내려간 지역이 남부로 가는 펜사콜라. 거기 펜사콜라를 딱 치죠. 플로리다의 펜사콜라. 그래가지고 그날 집회에 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플로리다에 놀라운 플로리다에 그런 데 있어요. 놀라운 그런 부흥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플로리다의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 킬 패트릭이라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아, 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딱 그렇게 받은 거. 레마의 말씀을. 그리고 그때부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펜사콜라에 여기다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달라고 성령을 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그래요. 깃발 기도해라 해가지고 깃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성도들이 막 깃발을 가지고 돌면서 막 기도를 하고 계속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기도를 해도 부흥이 안 와.
근데 자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도저히 자기가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서 친한 친구 목사님한테 와서 설교를 좀 해주라 한 거야. 근데 설교를 그 친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대. 그 교회 성령 임해본 거야. 아멘?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붕이 일어나서 그, 여러분들, 그게 전 세계로 알려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많이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제가 이제 시대를 다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간절히. 그냥 기도해도, 아까 그게 제가 그, 예, 그 목사님 말이 좀 그래도, 세파크라겠죠. 예. 세파크. 예. 세게, 빠르게, 크게. 그래서, Waiting Colors, 저쪽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진짜 제가 방언한 사람이도 제가 봐도 너무 웃은 거 있죠. 근데 막, 그 하니까 좀 지치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이제 사람이 좀 모여가지고, 왜 이런 칼라리스트 이렇죠? 막 계속 하면 쪽이 할 건데, 아, 몇 분 하니까 제가 가면 보니까 지쳐. 세게, 빠르게, 크게. 예, 세파크. 이제 안 잊어버리죠? 그 세파크를 하면은 빨리 된다고 막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한 그런 뭐 갈급의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예, 체험을.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는 세파크. 예, 세게, 빠르게, 크게. 그렇게 하면 빨리 된다고. 오늘 한번 세파크를 해보십시오. 네, 세파크.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 그냥 금식기도에도 있잖아요. 금식기도에도 성령이 빨리 못 받아. 금식기도 하면 어떻게 해? 힘이 없어가지고 주여, 주여. 이게 뭐 소리가 안 나와 그러잖아요. 소리가 안 나와 속으로 쪄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장기 금식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알죠.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주여. 누워가지고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아니면 엎어져가지고 있잖아요. 언젠 성경 읽을 힘이 없어요. 성경 읽을.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안 들어와. 그러면 엎어져가지고 주여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좀 장기 금식할 때 왜 그리 시간이 안 가는지. 하루가 그렇게 길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잠도 안 와 그때는. 이런 데가 이제 살이 다 빠지면 있잖아요. 뼈가 이런 데 타가지고 다 괴고 아프고 이불을 조금만 두꺼운 거 있잖아요. 조금만 두꺼운 거 덮어도 온 몸이 자고 일어나 아프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이 장기 금식 할 때는 진짜 힘들어.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 성령은 더 빨리 못 받아. 어떻게? 잘 먹고 부르짖어 기도한 게. 그게 더 빨리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니까 막 맨날 금식하면서 제가 금식을 하여튼 저희 집사람이 질려버렸어요. 죽 쓰는 게 질렸어요. 죽 먹는 거라는 죽 쓰는 거 질렸어 우리 집사람. 왜? 너무나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제가 올해 정말 여기 와서 금식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시공사하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하도 그 사람들 거짓말하고 신경 쓰게 해가지고 이제 금식하게 되면 막 또 몸이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금식을 못하고 그다음 이제 그게 좀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금식해야 되겠다니까 여름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제가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이제는 금식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왜? 지금 이 금식할 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던 사람도 근데 금식하면요 다 간절함이 생깁니다. 진짜 간절함이 생겨. 그리고 우리의 육이 죽음의 영이 살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으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 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막 의식하고 이러는데 다 기도원 가면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누구 의식할 것도 없어. 막. 교회에서 우리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 장로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 손을 안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손을 왜 안 올리신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손 올립시다 하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근데 이제 점잖으신 분들이 그 잘 막 이게 좀 점잖아지 못하다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누구를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면 막, 또 거기 오신 분들, 기도원 오신 분들은 사모해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삶의 절박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보면은요, 간절해. 그럼 뭐, 그 옆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도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죠.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역사하고 있는 그곳에, 기도를 많이 한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 성령을 빨리 받아요. 아멘. 여러분,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면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쭉 처음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죠. 우리가 왜 이런 칼라스티 아니면 쭉쭉쭉쭉 하고 막 계속 기도하면 어때요? 처음에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해요. 그 나중에 어때요? 성령이 그런 기도와 간구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한다 했잖아요. 성령이 딱 임해요. 그러면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 몸에 열이 나면서 뜨거우면 땀을 흘리면서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그때 기도는 어때요? 내가 보면은, 아, 하나님 뭐 대여 안 돼도 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한테. 이게 다 느껴져, 막.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시간 보고 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일어나 버리면 안 돼. 그냥 어떻게 돼요? 이번에 우리 그런 설교 들었죠. 뭐가 막히지 않게 하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런 설교 있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뚫릴 때까지 하라 했잖아요. 아, 기도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막 헛생각나게 오늘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자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 아니라니까. 오늘 피곤하고 졸리고 안 되면 어떻게? 그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잘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잘 되니까 가서 자야지. 잘될 때는 뭐라고요? 잘 되니까 계속 해야지. 잘 되니까. 어? 잘될때왜 중단 안 하냐고. 잘될때 계속 해야죠. 아멘. 안될때 하고. 안될 때는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하고. 될 때는 잘 되니까 더 하고. 그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요. 예전에 그랬죠. 삼각산 올라가고 청계산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계룡산 올라가서 다 나무뿌리 붙잡고 막 비가 오나 눈이나 그래서 쫙 하고 뭐 선배 목사님들이 뭐래 가서 나무뿌리 하나 뽑고 오라고. 그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어쨌냐면은 자기 이제 밑에 그 제자들이 성장했고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딱 어디 교회 개척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명령이 딱 떨어져. 명령이었어 거기는. 40일 가서 딱 금식을 해. 40일. 그 제자들은 거의 다 40일 한 사람들이에요. 40일 딱 가서 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주님 명령하고 똑같아. 40일 가서 하면 그냥 어때요? 그 마음 자세가 근데 중요해. 40일도 내가 21일 할까? 며칠, 벌써 힘들어. 근데 40일 딱 내가 이번에 하고 주님 만나고 능력 받아서 주의 목회, 주일해야 되겠다. 이런 강단 있는 마음으로 딱 하면요. 훨씬 힘이 덜 들어. 여러분이 금식할 때 봐봐요. 단호한 마음으로 딱 하면은 힘이 덜 들어. 근데 아까 막까 하다가 사흘 아까 5일 아까 하다가 5일 해봐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깨끗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해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에게 그 말했죠. 500여 명에게.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 380명 기도하다가 어떻게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바쁘다고 뭐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몇명 남았어요? 120명.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오로지 기도의 힘을 쓴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다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